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비올이 중국에서 이 신제품에 대한 판매 승인을 획득하면서 주가 강하게 반등해주고 있죠. 전 고점을 뚫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이 시점에 영상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이시는 이 기사 내용, 신제품에 대해서 중국 판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향후 5년간 중국의 한 회사를 통해서 180억 규모의 중국 독점 계약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이 독점이라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요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마이크로니들 RF에 대해서 이 특허 소송 1차 합의금을 받았는데, 이 마이크로니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 미용기기 쪽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비올이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신제품에 대해서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 신제품에 대한 독점 계약이 진행되고 앞으로 매출 규모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핵심적인 기사가 터져 주었기 때문에 오늘 거래대금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해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만들어진 이 고점에 만들어져 있는 주가가 급락했던 전 고점에서 부담스러운 매도 대기 물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면서 마감한 부분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다만 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부분, 주가가 이만원 위에서 지지를 받아준다? 그러면 충분히 이 신고가 뚫어주고 앞으로 2만 원 혹은 3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비올이 앞으로 최대 실적에 대한 전망, 앞으로 실적이 최대치로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여기 브라질에서도 허가 제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신규 시장에 대한 매출 폭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토대로 매출 증가가 되게 된다면 글로벌적인 매출 증가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내에 한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신고가를 갱신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 만원대,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가장 중점으로 지켜보셔야 되고요. 바로 전에 있는 이전 고점에서 부담스러운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는데 며칠 정도의 시간은 걸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혹은 브라질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이 신고점에 대한 물량 부담 의미 없이 뚫어주고 계속해서 대세 상승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점, 여러분들이 만 원까지 주가가 내려와 주었을 때 지지받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단순히 말로만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 핵심 스윙 종목들 보시게 된다면 여기 홈페이지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날짜가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번 2월 29일 장 전에 제가 8시 45분에 보내드렸습니다. 218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챙겨 보내드렸고요. 비올에 대해서 저희가 매수가 7,5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15,000원까지 잡고 가져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셨을 때 2월 초에 이렇게 만들어진 저가 이후에 주가 반등 이후 아무런 악재 없이 주가가 내려왔는데 여기 만들어져 있던 2월달 초이 저점 자체가 의미 있는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7,000원 지지를 깨지 않고 주가 반등해 줄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재료가 확실히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2월 말부터 보시게 된다면 7,500원 이하의 매수를 진행했는데 제가 알려드린 이후부터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목표가 15,000원까지 저희가 가져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이고요.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15,000원까지 40% 가까운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15,000원까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이야기 드린 이유가 이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선은 매도 이후 지지받는 모습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매수를 진행할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비올에 대해서 2분기 예상 실적뿐만 아니라 5월까지 진행될 계약 일정들 관계자 통해서 제가 모두 확인을 하고 있고요. 4월달에 발표될 공시 내용,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공시가 터지게 되게 된다면 연달아 터질 기사들까지 모두 확인을 해두었고, 이런 실질적인 재료들을 토대로 제가 확신있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올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평단가 높으신 분들이더라도 주가가 이 만원 부근에서 지지받는 모습 확인이 된다면 충분히 신규 매수 통해서 평단가 낮춰가실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 각기 다른 증권사별 추정치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취합을 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반등한 이후에도 세력들에 대한 이탈이 없었다는 부분 제가 확인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확인을 끝마쳤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비올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핵심 매매 전략에 대해서 미리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혼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박 팀장 그리고 비올이라고 적어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보고서에 대해서 모두 보내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무료로 비용 따로 드는 거 없이 보내드릴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비올처럼 스윙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 잡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보내드릴 거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손실 크셨던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이 스윙이라고 함께 적어서 꼭 보내주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가격대가 얼마다? 이 만원대. 이 만원대에서 지지가 나와준다면 충분히 신규 매수를 통해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스윙 종목들 2월 제외하고도 최근에 어떤 종목으로 제가 수익을 내드렸는지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이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2월 5일에 매수했던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 8만원 이하, 목표가 15만원까지 제가 왜 매수하는지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홈페이지 내에 적혀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2월 5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당시 224분에게 제가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2월 5일 이렇게 실제로 8만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저점에서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재료 있는 종목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가기 때문에 목표가로 이야기 드렸던 25만원까지 일부분 50% 물량을 25만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선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텐데 실제로 이 8만원에서 매수를 해서 15만원까지만 보시게 되더라도 거의 90%에 달하는 확실한 수익을 제가 챙겨드린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스윙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계좌 손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스윙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2월 16일 제가 보내드렸던 이 한국 BNC 시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229분에게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 매수가 4,000원 이하에 목표가 8,000원까지 애초에 1차 목표가 자체를 100%까지 보고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더라도 2월 16일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8,000원까지 최근에 수익 도달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전량 매도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이 유튜브 방송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키고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모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전혀 없으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2만원 이하의 매수에서 4만원까지 235분 제가 3월 4일 마찬가지로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모두 이야기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저희가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HLB 그룹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HLB가 아니라 HLB 제약으로 알려드린 이유 실질적으로 이 FDA 승인이 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실질적인 수혜 종목인 HLB 제약이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가 HLB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면 지금 HLB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HLB가 아니라 HLB 제약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렇게 2만원 이하에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최근에 4만원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확실히 재료가 있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대장주가 될 수 있을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매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함께 보내주시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가지고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